오늘 촬영 조건이 딱 맞는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소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바람도 조금 불어요. 그래서 윈드필터까지 이렇게 따로 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멀어지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조금 조금씩 또 이제 브이로그나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영상도 이제 퀄리티 있게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랑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리죠. 이 목소리나 아니면 주변 이 환경 소리가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그것도 영상을 만드는데 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 때문에 마이크를 어떤 것을 구입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이크 금액이 막 진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막 저렴한 거는 엄청 저렴한 것부터 비싼 거는 엄청 비싼 것들까지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좀 가성비 괜찮은 그런 마이크를 찾고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무선 마이크면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제품들을 고를 때 하나의 선택지를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마이크 있죠? 바로 이 제품이에요. 여기 고독스의 컴팩트하게 이제 디자인된 초소형 휴대용 2.4GHz WEC 무선 마이크 제품입니다.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를 열게 되면 뭐 케이블들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케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그 오디오 잭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 있죠. 그거랑 연결할 수 있는 잭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충전 케이블도 제공을 해줍니다. 본품 자체가 배터리 크레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넣어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RX 같은 경우는 저기다 이제 붙여놨고 TX는 이거 하나랑 이렇게 하나 그래서 총 마이크가 이제 두 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가볍습니다. 이 TX 같은 경우는 12g이고 그 다음에 수신하고 있는 저 RX 같은 경우는 16g입니다. 정말 엄청 가벼운 거예요. 정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원클릭으로 이제 소음을 제거를 한다거나 여기 보시게 되면 디지털로 이렇게 배터리 표시가 또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완충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4시간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영상 같은 거 이제 오래 촬영한다 그러면 2시간 정도 촬영하면 진짜 많이 촬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완충해 놓으면 그냥 맨날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 완충하게 되면 한 8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크레들까지 활용해 가지고 충전하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4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진짜 한 달 정도?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충전할까요? 정말 자주 촬영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매력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무선 마이크라고 하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 이제 이 목소리가 수음이 될까?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 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멀잖아요. 한 해봤자 1m 조금 넘는 정도?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0m까지 멀리 떨어져서 수음이 되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자료화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촬영 조건이 딱 맞는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소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바람도 조금 불어요. 그래서 윈드필터까지 이렇게 따로 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멀어지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제 목소리가 네, 들릴 것 같고 이렇게 등져서도 했다가 정면도 봤다가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아 하나 둘 셋 제가 뒤돌아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볼게요. 이 수음 거리가 200m인데 솔직히 그 정도 가면 점이 돼가지고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일단은 계속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저는 이제 꽤 멀리 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카메라에서는 거의 점처럼 이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서도 제가 대화를 해보고 정면을 보고도 대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음 테스트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이쪽 하단, 이제 하단을 보시게 되면 USB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충전하면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도 충분히 많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충전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충전하면서 사용도 가능하다. 정말 잘 만든 것 같죠? 그 다음에 호환성 자체가 되게 높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카메라에 연결해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연결해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 PC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젠더 활용해 가지고 이 오디오 잭만 이제 살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이제 녹음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나 그런 기능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기기에서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마이크가 두 개 지원하잖아요. 두 개 지원한다는 건 어떤 기능을 지원하냐, 모노, 스테레오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샘플링 속도 같은 경우는 48kHz 퍼 16비트 정도 속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이나믹 노이즈 리덕션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변에 이제 시끄러운 그런 노이즈들 있잖아요. 그런 노이즈들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변이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수음이 된다. 네, 그 점도 여기에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이제 목소리를 했을 때 소리가 조금 작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크게 들어가가지고 좀 불편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6dB를 올렸다 내렸다 그 게인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나 아니면 녹음기 그거에 맞춰서 세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좀 편리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독스의 여러 제품들을 이제 좋아하거든요. 이전에도 이제 고독스 마이크들을 이제 리뷰를 했을 때도 제가 엄청 만족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제품도 이제 역시 만족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제품 구성이 엄청나요. 본품 있고 RX 하나 있고 TX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별로 이제 지원해주고 충전기 지원해주고 윈드필터 두 개 지원해주고 이렇게 배터리 크레들 있고 그 다음에 하드케이스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진짜 완벽한 패키지로 제품을 제공해준다? 막 다른 제품들, 다른 이제 브랜드 같은 거 있잖아요. 제품을 사면 뭘 하나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쓰게 하는 거죠. 근데 고독스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그 세트를 주입하게 되면 그냥 모두 다 있다. 필요한 모든 제품들이 다 들어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여기 실내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사용해봤을 때 엄청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만족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을 또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람이 좀 부는 상황인데 이 윈드 필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목소리가 아마 엄청 잘 들어갈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이제 외부 테스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영상 보고 오시고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수음이 되는지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로까지 억제가 되면서 들어가는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제품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마이크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제품을 구입하면 만족스러울까 제가 이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그냥 카메라만 이제 들고 외부에서 이제 촬영을 했을 때 막 주변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불편해하셨던 분들 그런 소음이나 이제 수음 관련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 고독스 WC 무선 마이크를 구입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 목소리, 이 주변 소리만 아주 잘 수음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족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크기가 작으면서 성능도 뛰어난 그런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 그리고 금액까지 딱 적절하고 그런 휴대용 마이크가 필요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 고독스 WC 마이크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엄청 작고 엄청 가볍고 그 다음에 성능 장난 아니잖아요. 배터리도 엄청 오래 가고 그리고 목소리 수음도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다 퀄리티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고민 없이 구입하셔도 괜찮을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고독스의 컴팩트 디자인 2.4GHz WC 무선 마이크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